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의 쇼호스트 박세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탬버린입니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아이들에게 재미와 창의력을 개발해주고 은퇴한 어르신들에게는 일거리와 수익 창출을 만들어주는 착한 기업 탬버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탬버린은요, 이 추억이 담긴 그림을 봉제업계 은퇴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제작하는 커스터마이징 패션 브랜드입니다. 직접 그린 그림은 나만의 패션 아이템으로 제작되어 개성을 뽐내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패션 아이템 제작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면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나만의 인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키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애착 인형으로, 또큰 인형으로도 제작을 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작품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탬버린의 디자이너가 시니어가 작업하기 편하도록 작업 지시서를 제작합니다. 세 번째, 시니어 클럽에서 제품 제작을 하는데요. 이때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한땀한땀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친환경 포장재에 담아 고객님께 발송을 해드립니다. 탬버린 제품의 장점으로는요, 소중한 아이의 그림을 인형으로 제작해 특별한 방법으로 추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키링, 또 착용하시고요. 또 인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 상품으로 제작되는 경험을 통해 그림에 대한 흥미, 또 창의력,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어르신들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을 드립니다. 먼저 제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탬버린의 봉제 인형, 그리고 키링인데요. 아이들과 또 환경을 고려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귀여운 상상력이 담긴 그림은 이 탬버린과 시니언의 손에서 제작해서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인형으로 탄생합니다.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인형 제작을 위해서 탬버린은 개별 그림에 맞는 디테일을 추가하고 이 30년 이상 봉제업계의 종사한 시니어가 한땀한땀 정성으로 제작을 합니다. 탬버린의 1대1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은 현실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그린 그림을 메일로 보내주시면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키링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 달고 다니면 아주 뿌듯해 하겠죠. 또 그리고 이렇게 커다랗게 인형으로도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형에 사용되는 모든 원단은 유아동 용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원단입니다. 이 탬버린의 모든 제품의 원단은요, 유아동복 공장에서 제작하고 남은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몸에 닿아도 안전한 원단임은 물론 우리가 리사이클링에서 환경까지 고려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가닉 코튼 원단을 활용해서 아이들 피부는 물론 환경에도 무해한 인형을 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탬버린 봉제 인형 키링인데요. 이 키링이 포인트 컬러 패션 아이템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1대1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으로서 나만의 유니크함을 뽐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단 하나뿐인 세상에 있는 나만의 그런 창의력을 활용한 제품인 거죠. 다음으로는 탬버린 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본 그런 모양이죠. 탬버린 백 하면요.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매력, 귀여운 상상력으로 나만의 커스텀 패션이 되는 가방입니다. 딱 보기에도 여러분, 탬버린 생각이 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다양한 색상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고 귀여운 디자인,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실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두 가지 타입의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스트랩이 있고요. 그리고 짧은 스트랩도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스트랩은 엄마의 파우치로, 또 이렇게 긴 스트랩은 아이의 크로스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은요,
생각보다 크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귀여워 보이지만 안에 수납 공간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넓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앞주머니, 캥거루 앞주머니가 존재하고요. 또 라미네이팅 방수 원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뭐 물에도 좀 강하고요. 또 아이들이 왜 색연필이나 사인펜 여러 가지 많이 또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들 내부의 오염을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또 단단한 원단을 활용해서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유지가 계속 되는 거죠. 또 바이어스 테이프, 파이핑 등 부자재를 사용해 가방의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탬버린의 백과 또 봉제 인형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탬버린은 어린이의 상상력을 즐거운 패션으로 만들어주는 패션 놀이 제품입니다. 탬버린은요, 패션을 통해 아이부터 시니어까지 모두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가치 소비 패밀리 라이프 스타일을 서비스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탬버린 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쇼스트 박세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